그 법안 이름이 뭔지 아세요? Price Transparency Law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투명하게 하자 법인데요. 법의 취지는 이거죠. 저희가 자동차를 사든 집을 사든 얼마인지 알고 사는데 왜 의료 서비스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받아야 되냐. 말이 안 된다. 가격을 공개하자. 너네 병원들이 다 가격 다르게 청구할 거면 우리가 얼마인지라도 미리 알고 좀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인데 병원에서 그걸 공개하고 싶을까요? 정말 적나라하게 공개했다가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를 왜 만불받아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병원들이 어떤 꼼수를 쓰느냐면은 이게 공시를 하는 거는 법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는 말이 안 나오니까 인터넷에 공시를 하기는 하되 사람들이 찾기 힘들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치면은 A 병원 뭐 프라이싱 뭐 이렇게 치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검색으로 찾을 수 없게 꽁꽁꽁 숨겨놨어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가 어느 병원 이 엑셀 차트를 찾아갖고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써놨어요. 진짜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이 법에 대해서 의견이 다분하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근데 그 파일을 보다가 또 저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가격을 쓰는데 이거 만불 이렇게만 안 써놓고 이거 만불인데 이거 현금으로 사면은 5,000불이고 그리고 협상을 하면은 최대 2만 불까지 불러본 적 있고, 또 협상을 해가지고 최소 300불에도 팔아본 적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 관련 법안은 이름이 더 웃겨요. No Surprises Act입니다. 놀래지 말자 법. 뭐냐면 사람들이 빌지를 받고 너무 놀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어머나, 내가 이 돈을 내야 돼? 이렇게 놀래는 일이 많은데 그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응급처치 이후. 예를 들면은 제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근데 그 병원이 사실 제 보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병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맨정신이었다면은 잠깐만요. 저 여기 보험 안 됩니다. 제 보험을 받아주는 B병원으로 가주세요라고 하겠지만 응급 상황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처치를 다 받고 살아났는데 집에 와보니 빌지에 막 20만 불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미국은 사람 살려놓고 빌지로 사람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는 일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A병원 제 보험을 봤는데요. 전화로 다 확인했어요. 갔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보려는 의사가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의사 진료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의사는 이 병원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제 보험을 안 받는 의사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내 보험 받아준다고 병원이랑 확인하고 갔는데 이 개인 대 개인으로 의사가 제 보험을 안 받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돼가지고 빌지가 난리가 나겠죠.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개인한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보험회사와 병원이 해결해 주자. 너네 둘끼리 협상해서 알아서 쇼부 봐라.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게 No Surprises Act입니다. 근데 그럼 제가 보험이 있어서 보험회사가 뭔가 저를 이렇게 대변해 주기도 하고 병원이랑 협상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면 모를까? 제가 만약에 무보험자예요. 근데 병원에서 빌지 청구를 받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내가 못 내는 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는 구글에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구글에 How to negotiate my medical bill 이라고 치면은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돈 없어. 나 이거 못 내. 야, 좀 깎아줘.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하라고 recommend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겠어요? 그게 먹히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적으로 그 정해져 있는 가격이 없다니까요. 근데 병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이 사람이 돈을 못 낸대요. 뭐이 사람을 뭐 고문을 하고 어떻게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은 못낼거 아니에요. 그럼 병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셜 워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야, 너 진짜 돈 없어? 막 취조를 하다가 할부로라도 내라. 12개월, 뭐 24개월 이렇게 쇼부가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없다. 그러면 소셜 워커가 하는 일이 밖에서 후원자를 찾으러 다녀요. 여기 이러한 사람 있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라고 하면서 목적은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사람들이 소셜워커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병원이 제 보험을 받니 안 받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또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병원을 그렇게 골라가지 않잖아요. 그냥 길 걸어가다가 뭐 홍대 입구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뜨는데 이비인후과나 가볼까? 하고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뭘로 정해지느냐면 자기 보험 플랜이 뭐냐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보험 종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PPO, EPO, HMO, POS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구별되는 기준 첫 번째는 주치의가 필요하냐. 두 번째는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의료진들도 커버가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의를 볼때 소견서가 필요하냐. 네 번째는 그에 따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저는 뭐 주치의 필요 여부는 잘못 느끼겠고, 내 네트워크 밖까지도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넓은 거. 그리고 전문의한테 갈때 소견서가 필요 없다. 이두 가지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플랜이 바로 PPO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PPO가 보험료가 제일 비싸요. 그럼 PPO랑 완전히 정반대 개념인 HMO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주치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주치의를 통해서 무조건 소견서 가지고 전문의한테 가야 되고, 그리고 out of network가 보장이 되지 않아요.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싸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EPO라는 게 약간 하이브리드 버전 두 가지를 섞은 건데, 일단 주치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out of network는 커버 안 돼요. in network만 봐야 되는데, 대신 전문의한테 갈때 소견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EPO 시스템을 해봤을 때뭐요 정도면 만족하거든요. out of network는 제가 진짜 뭐 서부에 여행을 가가지고 제 보험회사가 커버 안 해주는 병원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런 경우 아니면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집 가까운 병원 보통 다니니까. 그래서 일단 한국 사람이 미국에 오면은 이 보험 종류가 다양해서 놀래고요. 그리고 또 보험 가입하려고 막 읽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프리미엄, 이게 매달 내는 보험료를 말하고요. 디덕터블, 이건 뭐냐면 제가 이 디덕터블 어마운트가 만약에 1000불이다, 1년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1000불을 내야 그 이후부터 보험료가 커버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수술을 A, B, C를 받았어요. A 수술이 5,000불짜리래요. 그럼 A 수술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제 디덕터블이 1,000불이니까 5,000불 중에 1,000불은 제가 내는 거예요. 나머지 4,000은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주죠. 그리고 B 수술 받고 C 수술 받은 것도 다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내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만불이다. 그러면 이 만불 채울 때까지 보험회사가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이 낮을수록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디덕터블이 0원이니까 제가 돈을 낼 필요도 없이 바로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헷갈리는 게 out of pocket maximum인데요.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뭐 이런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이런 거다 합쳐서 제가 낼수 있는 가능한 최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out of pocket이 맥시멈 2,000불이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2,000불보다 더 내는 일은 안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디덕터블이 1,000, out of pocket 맥시멈이 2,000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000불까지는 제가 낸다 했잖아요. A 수술 받는 것 때문에 1,000불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수술은 4,000불이 커버가 되는데, 이제 out of pocket 맥시멈이 들어가는 게 디덕터블 뿐만 아니라 코페이, 코인슈런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한데 코페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페이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내는 자기 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디덕터블 1000불 채웠다고, 아싸,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다 커버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필요 없는 진료를 계속 다니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코페이를 매기는 거예요. 너 아무리 그래도 한번갈때 20불씩은 내.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쓸데없는 짓은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20불, 20불, 20불씩 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에 다다를 때까지만 내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두 가지 개념 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가입할 때는 매달 내는 프리미엄, 다달이 내는 보험료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가 될수 있어요. 매달 내는 보험료는 싼데 한번 병원에 갔다 하면 디덕터블 만불. 만불 채울 때까지 보험회사에서 한 푼도 안 내줘. 아웃오브포켓 2만불.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보험이 있나 없나 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서 직장 의료보험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험이 얼만큼 커버를 해주는지 이거를 정말 상세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직장 보험이 있긴 한데 있으나 마나한 이런 보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 자영업 하시는 개개인이 이런 수백, 수천 가지의 보험 상품을 다 비교해서 결정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아닌 의료진 입장을 한번 볼게요. 이건 저도 다 전해드린 거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 의사들이 보험회사랑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의사로서 환자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방을 냈는데,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안 해준다. 환자는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치료 안 받겠다고 거부한다. 그러면 본인이 세운 치료 계획이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운 그 모든 지식이 물거품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저도 NP가 되면 직접 부딪히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뭔가 선택을 내릴 때 항상 돈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아, 이 환자 증상이 이렇다고 MRI 찍어야 돼. 했는데, 잠깐만. 이 사람 보험 이거잖아. 이거 보험으로 MRI 커버 안될 텐데? 아, MRI 제일 싸게 하려면 어디서 받아야 되지? 하고 막 찾아봐요. 그리고 막 주변에 있는 어느 뭐 센터 가면은 MRI가 뭐 얼마밖에 안 하니까, 아, 여기 가서 받으면 된다. MRI 100불이면 싸지 않냐. 꼭 받자. 막 이렇게 환자를 돈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약을 처방하고 싶어도 아, 이 약은 커버 안될것 같은데 이 약이랑 똑같은 약효가 나면서도 싼 약이 뭐가 있지? 이러면서 막 대체약을 찾아보고 돈을 염두에 두지 않고 뭔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작업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실에서 어떤 의사도 봤냐면요. 이거를 환자한테 써줘야 돼요. 이렇게 머리 빗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쓰면은 환자한테 만불을 청구를 해야 되고 환자는 그 돈을 낼 형편이 안 되고 이러니까 얘는 못 쓰고 머리는 빗겨주고 싶고 하니까 이렇게 매뉴얼로 막 뭔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돈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해줄 거를 돈안 드는 방법으로 뭔가 대체법을 고안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또이 나라는 의료 소송이 정말 많잖아요. 뭐 필요한 진료를 안 했다가는 내 면허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러한 뭐 돈과의 조율과 의료 소송과 그 책임 문제가 어떻게 매니지가 되는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 의료 시스템이 왜이 모양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정말 쉽게 말하면 뭐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 에틱스를 집어삼켰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정치적 개입이나 로비 활동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 이념이 워낙 개인의 자유와 선택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너무 정부가 방조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의료 수가가 낮아서 병원의 레비뉴가 간접적으로 통제가 되고 병원이 적자가 나니까 사람을 적게 뽑고 바이탈과를 기피하고 이런 문제가 다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료 시스템이 가장 아이디얼한가는 지금까지 아무도 풀어내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에 저도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는 지금 메디케어를 확대하자, 전체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확대하자라는 이야기, 뭐 프라이스 트랜스퍼런시 로우를 더 강화시키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의료 보험, 그리고 프라이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어떻게 더 지식을 쌓을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인데, 혹시 좋은 리소스나 좋은 기회를 알고 계신 분은 저한테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제가 만들기는 정말 어려웠지만 영상을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저도 공부를 많이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틀리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더잘 아시는 분꼭 댓글로 더 정확한 이야기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